네, 오늘의 히든카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 네. 전에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세 이번 종목. 주에는, 맞아요, 도달한 수요일이죠. 종목이 세 가지나 있는데요. 멋집니다. 예. 자, 그럼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의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천해주셨던 마크로젠이고요. 굉장히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하고, 그죠. 지금은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도 최단기간으로 목표가 달성하면서 9% 가까운 수익률 냈거든요. 마크로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마크로젠이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유전자 편집에 대한 모멘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모멘텀이 저는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더 큰 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살짝 터치하고, 그 다음에 약간은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크로젠이 지금 아직까지 저는 물량이 살아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차례 정도 지금 정도 왔으면 한 차례 정도는 더 들어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목표가 구간에서 차익 실현한 다음에 향후에 제가 다시 수급 들어갈 때 그때 이 종목을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님의 리뷰도 들어볼 텐데요. 두 종목이나 있어요. 무려 두 종목이나 있고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드디어 목표가를 도달을 했더라고요. 네. 5월 18일에 추천해 주셨던 삼성전자. 이때만 해도 6만 전자 간당간당하던 때였는데 드디어 이제 7만 전자 넘어가면서 수익률 11% 달성을 했고요. 네. 코웨이라는 종목도 이때 추천해 주신 때를 지금 이제 와서 차트를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 이후에 코웨이 굉장한 급등세 이어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상승세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27.73%의 수익률입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삼성전자와 코웨이 리뷰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모양이 아주 좋아요. 중기적으로 네. 보면 좋은데 가야 되는데요. 잘 안 갑니다. 지금도 박스권 위에서. 왜냐하면 7만 3천이 아주 중요한 저항대라서 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으로 보면 음봉, 음봉이니까 이번 주가 만약에 이 양봉이 뜨면 위로 쳐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가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뢰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식을 오래 하면서 11월부터 3월까지 삼성전자 간 적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 계절성인데 네. 주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는 갈 때는 주로 여름 정도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2016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15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안 가다가 계속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세가 시간을 걸리는 기간이고요. 네. 내년 하반기까지 저는 내년 하반기에 96,800원을 돌파 시도할 거 보고 못 가도 8만 전자는 된다. 못 가도. 이렇게 보고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6만 원이나 이렇게 고점대비 한 30%대 빠지면 한 3년 안에는 다 회복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회복하니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25년도까지 삼성전자는 한 16만 원대를 시가총액 1000조 이상 가지 않을까. 네. 지금 430조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죠. 434조네요. 1000조 가면 150%가 수익이니까 25년도, 26년도, 27년까지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기 투자자들. 코웨이는 네. 어때요? 코웨이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좋거든요. 네, 코웨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그렇죠. 안정적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유동력 계속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니까. 네, 맞아요. 그거 제가 이제 그거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가고 있는 상태니까 주봉은 이제 거래 실려고 가고 있어서 이런 주식은 팔 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6만 5천 정도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자, 힘들 땐 월급이 최고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히든카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부터 테이프를 끊어 보겠는데요. 자, 키워드 어떻게 됩니까? 산타랠리는 반도체가 이끈다, 입니다. 이끈다, 네, 물음표입니다. 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긍정적인 물음표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최근에 뭐 반도체 쪽에 워낙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다들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이 부분이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투심이 좀 잘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또 시장에 반도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보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AI가 그보다 먼저 조금 더 신호탄을 좀 쏘아 올려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반도체 쪽에 지금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CXL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종목마다 지금 투심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시장에 약간은 개별주 종목 장세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예측은 아무래도 의도적 매파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다. 파월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거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 약간 실망감이 감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또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가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될 텐데 반도체가 그러한 이 장세에서 또 빛을 어느 정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내년에 역시나 이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감은 계속해서 조금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뭐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뭐 고성능 반도체, 그 다음에 뭐 AI 반도체 등등 해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 더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뿐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곳이죠. 반도체와 관련해서 6개의 히든카드 우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군들은요,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공개해 주시죠. 자, 코리아 서킷 아까 굉장히 좋게 보는 신흥강자. 예, 그리고 퀄리터스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심텍, 그리고 주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미래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입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나는 큰 거 좋아한다. 모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네. 코리아 서킷을 사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난 덩치 작은 거 원한다. 네. 미래 반도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 반도체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죠. 일단 미래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유통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습니다.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낮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대리점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하게 받기는 받을 텐데 네. 언제 받아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급 흐름이 이제 슬슬 나는 갈 준비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의 종목으로 가져왔고 세계 유일의 이제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이 부분이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캐시카우로 활약을 해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대리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이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 그러면 같이 또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업황 회복되면 마찬가지로 동시에 같이 또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업황 회복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바닥은 확실하게 좀 잡아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서 어제 구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바닥 구간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잘 들어가주고 있고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줄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의 위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19,500원 안내를 드리고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서킷하고 같이 오늘 네. 그냥 두 종목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원 플러스 원이 되겠습니다. 네. 큰 거 좋아한다, 코리아 서킷, 작은 거 좋아한다, 3,160여 원의 시총의 미래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네.